8번 교재 랩 01-03 분석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 환경은 윈도우 XP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 파일은 요놈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아마 저희가 만드는 걸 거예요. 생성이 될 거야.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분석 도구. 자, 요놈인데요. 일단은 뭐 해시 계산기로 열어서 뭐 MD5, SHA1이나 256이나 512뭐 이런 거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하면 올려야 되겠고. 자, EX-INFO로 보시면 패킹된 것 같아요. 그렇죠? 패킹된 것 같은데 이게 PID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있죠? 얘로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패킹된 파일이면은 EX-INFO로 열었을 때 지금 unknow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패킹은 됐는데 unknown이라고 나오고 어떤 걸로 패킹되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거 PID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뭐 FSG라고 하는 방식으로 패킹이 됐다 이렇게 또 알려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로 패킹됐으면 당연히 이걸로 언패킹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근데 지금 요거와 관련된 패킹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언패킹이 이제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올리디버거 얘를 올리디버거 열어보세요. 자, 확인. 자, 그럼 어드레스 엔트리 포인트가 40만 5천이죠. 네, 40만 5천인데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패킹 도구에 따라서 이 올리디버그로 언패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패킹을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푸시 AD, 뭐팝 AD 그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어디 있었지? 요걸로 이제 패킹된 그 파일은 올리디버그로 자체 압축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옵션에 디버깅 옵션 가면 여기 SFX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로 가셔서 요 라디오 버튼 세 번째 거 있죠. 트레이스 리얼 엔트리 요걸로 이제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어드레스 엔트리 포인트가 40만 5천인데요. 컨트롤 F2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압축이 다 풀려요. 다시 컨트롤 F2 한번 해볼래? 그럼 처음에는 40만 5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40만 1090으로 바뀌죠. 네, 그러면 언패킹이 다된 거고요. 오른쪽 주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리얼 엔트리 포인트 오브 SFX 코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패킹이 안 됐을 때, 즉 언패킹이 됐을 때 어드레스 엔트리 포인트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플러그인스 올리 덤프 할게요. 뭐 엔트리 포인트가 5000인데 1090으로 바꾼 되죠. 1090으로 덤프. 자, 이름은 다시 덤프라고 할게요. 하이픈 덤프 이렇게. 잠깐만, 파일명 뭐 어떻게 했어?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구만. 덤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저장. 요거는 닫으시면 안 되고요. 임포트 REC 링킹 해줘야죠. 자, 임포트 REC 실행해서 여시면 올리디버그로 랩01-03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시고 자, OEP 앞에 0 4개 뒤에는 지금 1090으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됐어요.
네, 옷도 썼지. 자, 확인. 자, 사이즈는 이상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이제 get import. 자, 그럼 DLL 이렇게 세개 나오죠. 자, fix dump. 덤프 파일 선택하고 열기 닫아주시고 다 닫아주시고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 분석하면 돼요. 요거 올리드볼 한번 열어보세요. 보실래요? 그럼 401090으로 시작되죠? 그럼 닫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얍삽한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VM 언패커라고 하는 언패킹 도구가 있거든요. 편해요, 이거 쓰면. 근데 전부 다 언패킹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예. 패킹된 파일을 넣어서, 언팩 되면 뭐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뭐 올리디버로 어쨌든 뭐 수동으로 해야죠. 이걸로도 한번 해보자. 이거 랩 01-03 있죠? 이거 넣어주시고요. 드래그 앤 드랍 돼요. 여기 나오네? FSG. 그죠? 언팩 눌러주시면, 네,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고, 자, 얘를 올리디버거 열어주시면, 얘도 401090 나오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링킹 안, 이거 import rc 아마 안 써도 될걸요? UPX도 언패킹 돼요. 요거 쓰면은 편하긴 편한데, 네. 근데 올리디버그로 이렇게 한 것도 할줄 알아야죠. 저는 도구가 없을 때 대체 할수 있어야 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희는 이제 덤프 요걸로 이제 진행할게요. 네. 자, 그 이거를 PEX info에 올려주시면, 네, unknown이라고 나오지만, 네, 덤프 언더바 얘를 PEID로 열어주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잘안 나오면 얘로 열어보세요. PID. 자, 이제 언패킹 됐고, 그 다음 PBuild로 열어서 보시면, 제작날 이런 거안 보이고요. 자, 섹션에 보니까 import address table IAT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OLE라고 하는 DLL을 사용하거든요. 네. OLE 32.dll, OLE 네. AUT 32.dll. 여기는 뭐 복사와 관련된 그런 API들이 있고요. 문자열 복사와 관련된 API들. 밑에 얘네들은 컴이라고 하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호출할 때, 호출하거나 이렇게 할때 사용하는 그런 API들인데, 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일단 닫아주시고. 자, 스트링. 아, 이동해야지. CD. 스트링스 얘를 야, 이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파일명 복사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치?
되셨어요. 자, 문자열이 볼만한 게 지금 중간에 이제 중간쯤 되냐?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문자열이 있는데 어디 그 URL이고 ad.html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에 연결해서 ad.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동작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사이트 실제 접근하면은 요거 체크하는 그런 이 페이지가 떠요. 그죠? 그리고 도메인도 리다이렉션 돼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실제 여기 사이트부터 이거 받을 일 있어 없어? 받을 일 없겠지. 그래서 ad.html까지 한 다음에 나파운드 되잖아 파일. 그죠? 저희는 제가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받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자를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 바이러스 토탈 뭐 윈도우 7에서도 여기 또 언패킹이 되잖아. 그냥 요 패킹 언패킹한 파일을 복사해서 이제 바탕화면에다 옮겨놓으시고 여기서 바이러스 토탈 아. 얘는 빼야 돼, 하이버는? 아, 뭐야, 텍스트를 복사했네? EXE를 복사해야죠. 자, 바이러스 토탈을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디테일즈 보면은 뭐, 이거, P 파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import IAD 정보들.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번거로움 보지 마세요. 보초 바이러스 토탈 앞에서 다 기초 정책 분석 했던 것들 다 나오는 건데 아니면 바이러스 토탈만 보시든지 자 그다음에는 그 P스튜디오에도 다 나오죠. P스튜디오에다가 올리시면은 자, DLL, 그 다음에 API 정보들 다 나오고, 스트링의 URL 다 나오고, 그쵸? 리소스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럼 이거 SIS 애널라이저로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여기서. SIS 애널라이저 실행하시고, 이거 한 30초로 바꿀까요? 60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이거 언패킹한 거 올려주시고, 스타트.
네, 다 끝났네요. 그죠? 네, 그럼 로깅 투 파일 보면은, 아, 일단 보기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SA 박스 아니면 그 스크립트 얼러트 창, 경고 창. 네, 스크립트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SA 박스면 SA 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야지. 그런 건 없거든요. 아까 내용에서. 그래서 일단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뭐 마치 뭐 랜섬웨어 걸린 것처럼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은 여기 스크립트 하나 들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얼러트 창이네요. 자, 그러면 그 시스 애널라이저 보시면 로깅 투 파일 보면은 요거 실행되고 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된 거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실행된 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오픈 포트가 보이네요. 그죠? 프로세스 DLL. 로드 드라이버. 이걸 왜? 오디오 믹서. 이건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네, 볼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됐다는 것 같아요. 대신 닫아주시고, 여기 애널리스 폴더가, 애널리, 그 바탕화면에 발음이 기억하지 않는데 여기 폴더에 가시면 지금 몇 시야? 그치? 또 텐션이 떨어지시네. 자, 와이어샤크 실행해 주시고 필터에다가 그냥 TCP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어디랑 TCP 연결한 거 찾으시면 되냐면은 181번한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싱크 보내죠. 그 다음에 싱크 에크, 그 TCP 그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합니까? HTTP GET 메서드가 계시네요. 그래서 AD자 HTML 요청하죠. 그럼 바로 밑에가 받아온 거겠죠, 내용. 그래서 요거 AD자 HTML 요청한 거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팔로우 TCP 스트림. 자, 뻘건 게 요청이고, 퍼런 게 응답이죠. 자, 그래서 AD.HTML 요청했고, 200번 OK 응답 받았네요. 자, 밑에 내용 보니까, 이게 AD.HTML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밑에 그 얼러트 창 스크립트 나오는 거고. 한글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은, 뭐 하는 거야, 단순하게? 여기 사이트로부터 요거 받아오는 거죠. 네. 그럼 이 받아오는 내용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스크립트인데 그 얼러트 경고창 띄우는 거지만 만약에 그 스크립트가 만약에 되게 악의적인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우리는 아직 안 봤지만 뭐 파워쉘이라고 한게 있어요. 파워쉘 윈도우 쪽에서 동작하는 거. 뭐 파워쉘을 이용해서 뭐 다른 스크립트가 실행되게끔 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이트 열리게 하거나, 뭐 다양하겠죠. 아이다로 열어볼까요? 얘를 아이다로 열어주시고, 자, 다 여셨죠? 자, 메인 함수가 401000이고요. 내려서 좀 보시면은, 네, OLE 관련 그런 API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OLE 뭐 초기화, 뭐 컴 객체를 만들기 전에 뭐 초기화 이런 거 한번 한대요. 네. 여기서 이제 컴 객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자를 복사하는 그런 동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요 동작 아닌가? 이 문자를
이 함수를 통해서만 복사하는, 이게 뭐 복사하는 그런 동작을 실시하는 API거든요. 문자 복사. 그 다음에 OLE. 이거는 이제 해제하는 거였네. 해제. 자, 그럼 이게 어디 함수에서 인텔 익스플로어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함수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거 올리디버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올리디버거로, 예, 덤프 언더바. 예, 올리디비즈를 하시고. 자, 컨트롤 G에서 메인 함수 401000. 자,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은 401074 브레이크, 그다음에 여기도 브레이크, 여기도 브레이크, 이렇게 함수 세개 브레이크 걸어놓을게요. 자, 그럼 F9 눌러볼까요? 메인 함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9 누르면 어디서, 여기에서 멈추겠네. 401074 F9. 자, 그럼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안 됐죠? 이제 실행이 안 됐고. 자, F9. 아, 됐네. 여기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아까 우리 문자열에 있었던 얘한테 ad.html을 받아오는 이런 동작을 하네요. 확인.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함수가 어디냐. 데이터 세그먼트, 요건데, edx가 401077. 16진수 401077. 더하기. EC. 4010A3이거든요. 4010A3. 거기서 컨트롤 G에서 이동. 아니지. 이 주소값이잖아. 여기 메모리 주소, 메모리로 가볼까요? 코드창은 의미 없어요. 코드창은 다시 별 눌러주시고. 메모리에서 4010A3 가면은 이 주소값이잖아. 그럼 데이터 세그먼트. 여기 있는 걸 호출한대요.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코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쵸? 데이터 세그먼트. 40. 이거 맞죠? 계산하면은? 여기에 어떤 주소값이 있을 것 같았는데 주소값이 없네요. 여기 있는 게 코드인가, 그러면? 메모리. 데이터 세그먼트는 406000부터인데. 이쪽은 좀 아리까리하네요. 그죠? 주소의 범위가. EDX가 중간에 바뀌었나? 바뀔 일 없잖아. 그지? 아, 바뀔 수 있겠구나. 이미 우리 함수 호출 끝났지? 그 EDX 값이 바뀔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이거 호출하기 전에 EDX 값을 봐야 되겠네요. 다시 컨트롤 F 한 다음에 F9 여기서 멈췄죠? 이때 EDX 값을 보고 해야죠. 주소 완전 다르네. 내가 가보였네, 그치? 이거 호출이 끝나고 난
EDX 값을 보면 의미가 있냐? 왜냐면 여기 함수 호출하고 여기 함수 안에서 EDX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요걸로 계산해야 되겠다. 호출하기 전 EDX 값. 16 ED 10 더하기 맞지? 16 ED 10 6 EC 주소가 이렇게 되네요. 컨트롤 G 가셨어요? 그러면 77 DB 4F70 주소 같아요. 주소가 프로그램 영역은 아닌 거였지? 7로 시작하니까 77 DB 4F70 여기 주소에 있는 거를 재배치가 돼 있나? 그러겠다. 실제 가니까 없네. 일단은 여기 주소 지금 여기잖아요, 그치? EDX 플러스 EC를 가리키는 데가 이거잖아요. 요 주소를 호출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 주소에 있는 요 주소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되면서 ad.html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뭐 정리할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실행하게 되면은 다른 동작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로부터 이거 받아서 실행이 되는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HTML 안에 악의적인 그런 태그나 스크립트가 있으면 그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겠네. 그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약성 코드. 다운로드 파일이 그냥 EXE 이런 파일이면 받아서 그냥 실행이 하면 되는 건데 얘는 HTML이니까 뭐 태그나 스크립트 이런 공격, 인젝션 공격 그런 게 가능한 악성 코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